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라멘집 라멘트럭에 방문했습니다. 라멘트럭은 상수역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매장 앞에 4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메뉴는 라멘과 신라멘, 냉라멘이 있습니다. 바 테이블 10자리와 테이블 3자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라멘과 수제 교자를 주문합니다. 매장에 대한 안내문과 라멘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다리에는 김치와 고추, 레몬 간장이 있습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서 라멘과 교자가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커다란 차슈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차슈를 한 장 추가해서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숙주가 듬뿍 들어있고 파, 오뎅, 계란, 면이 들어있습니다. 수제 교자는 4개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살짝 탄 느낌이 듭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봅니다. 탄력 있는 노란색 면입니다. 면의 양이 넉넉해 보입니다. 숙주와 함께 들어봅니다. 차슈는 노릇노릇 구워진 색깔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지방의 비율도 적당하고 두께도 얇지 않습니다. 계란입니다. 계란은 국물을 머금도록 담가둡니다. 면을 건져 먹습니다. 면의 익힘은 보통으로 했습니다. 면은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김치입니다. 숙주와 면을 함께 먹습니다. 교자를 레몬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달리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고기와 야채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차슈와 함께 면을 먹습니다. 잘 익은 차슈가 면의 맛을 더해줍니다. 김치입니다. 면을 차슈와 함께 집어먹습니다. 차슈의 지방 부위입니다. 느끼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교자를 레몬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교자입니다. 두 번째 차슈입니다. 면과 함께 떠먹습니다. 김치입니다. 차슈와 면을 같이 먹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김치입니다. 교자를 레몬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촉촉한 교자의 속이 부드럽습니다. 면과 차슈를 모두 건져 먹습니다. 숙주와 파를 건져 먹습니다. 국물을 떠 먹습니다. 돼지 육수와 닭 육수를 섞어 만든 국물입니다. 김치입니다. 교자 마무리입니다. 계란 마무리입니다. 라멘 트럭, 라멘과 교자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라멘 트럭은 상수역에 있는 라멘 전문점입니다. 국물의 농도를 선택하거나 면의 익힘을 선택하는 등 퍼스널 오더가 가능합니다. 돼지 육수와 닭 육수를 섞어 만든 진한 육수를 사용합니다. 면은 탄력 있고 아삭한 숙주와 함께 먹으면 그 식감이 배가 됩니다. 잘 구워진 차슈는 추가하더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국물을 머금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교자는 바삭한 아랫면과 촉촉한 윗면이 비교되어 재미있습니다. 교자 속은 고기와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 육즙이 배어 나옵니다. 상수역에 들른다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